이 소설에서도 권여선 씨의 세밀한 언어 유희가 발견이 되는데 저는 발견을 못했는데. 왜요? 여기 도처에 널려 있는데. 질문자가 어? 언어 유희가 있다고 합니다. 금시초문이네요. 네. 이런 언어 유희는 소설을 세말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가늘게 만든다는 만들기도 하는데 때로는 소설 그 자체보다 더 마음을 사로잡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권여선 소설에 나타난 이런 3000포씩 언어 유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본인이 이야기를 들었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언어 유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다 아까 얘기한 사슴 벌레식 문답. 아 그거예요? 그렇죠. 언어 유희지 이런 것도 언어 유희고 보통 언어 유희라 하면 아재 개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문화적으로는 펀이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든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게 든이라는 그 이 어미 든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던이라는 것은 과거 완료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나타내지만 든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거든요. 선택. 네. 던과 든의 차이 아시죠, 여러분? 네. 뭐야? 근데 아무튼 여기서 이 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어미를 가지고 그런 식의 그리고 똑같은 말을 이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관계와 그다음에 이들의 인생, 삶의 변화들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거 전체가 언어 유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어적 장치를 그렇죠. 소설 전체의 문법과 잘 맞물리게끔 활용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에는 소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말 맛이잖아요. 말 맛. 그것도 선생님의 의견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저는 이게 권여선의 소설 읽다 보면은 너무 웃기고 재밌고 나만 그래? 나만 그런 야, 거야? 진짜 정말 1도 동의가 안 되는데. 아니 나만 뭐 어디가 웃기다는 거야 도대체. 저는 거기서 웃기는 웃었어요.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에서 보면은 그 이제 대학원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요 이야기 나오거든요. 어디 쪽에? 여자 192쪽 이야기할 때 뭐 여자 문제구나 이러면서 아니 여자 문제는 아니고 홍삼을 먹어라. 네? 홍삼을 먹어. 내가 홍삼 먹은 지 두 달 됐는데 좋아. 이런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는 거. 아니 원래 대사에서 약간 홍삼수식 그렇죠. 뜬금포지 뭐 이런 거는 가끔씩 웃기긴 했는데 아니 근데 나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도 이제 그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 거기에서도 보면 거기에서 이제 그 오빠가 그 엄마가 계속 그 이 오숙인가? 숙이의 말을 숙이가 그 오빠 이름이 뭐지? 오이기한테만 이제 모든 관심과 그 다음에 투자 돈과 뭐 노력과 이런 것들이 투자가 되고 자기는 대학도 안 보내주고 물론 이제 얘가 성적이 나빠서 뭐 대학을 못 갔다라고 이제 엄마랑 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얘는 어쨌든 대학을 못 가고 아무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가 갑자기 뒤늦게 이 두 인간들에게 이제 분노를 느끼면서 갑자기 절교를 선언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얘가 엄마가 얘 숙이의 말을 계속 이기한테 전달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자성어로 다 되죠. 사자성어도 너무 웃기고 엄마가 이게 약간 엄마가 쓰는 사자성어가 엄마가 쓴 게 아니라 걔가 썼겠지만 그러나 그 사자성어가 약간 상황이랑 맥락에서 약간씩 뭔가 오차가 있고 그런 것도 재밌었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오빠랑 같이 살면서 오빠 빨래하고 막 밥 해내고 그러면 자기는 직장 다니고 돈 벌어가지고 오빠한테 이렇게 했는데 자기 피 같은 돈으로 오빠 학비 대고 오빠 바지 사주고 근데 오빠라고 키도 하필 땅딸막 해가지고 지가 맨날 자기가 맨날 새 바지 사주면 세탁소 가서 멀쩡한 바지를 땅딸이 반바지로 줄여오고 그랬다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땅딸이 반바지? 안 웃겨?
어? 딱다리 반바지가 왜 안 웃기냐고! 일단 강요를 하는 거 순간부터 실패한 유머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다,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런 식의 재밌는 어? 나 얼마나 웃었는데 여기서. 그래? 그거 그 한 작품 아니에요? 아니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작품의 이 대사들이 인물이 굉장히 왜 그런 거 있잖아. 어? 어떤 대사를 하다가 그 사람의 어떤 눈빛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그거에 어디 남들은 좀 포착하기 어려운 미묘한 어떤 변화들을 착 잡아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미친 듯이 쪼아대는 어? 그런 식의 어떤 그 이 방법이 있어, 방식이 있어요. 소설. 그 동의를 구한 눈빛을 좀 보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어떤 왜 우리가 뭔가 어, 몸에 이제 남들은 못 알아채는 나만이 느끼는 어떤 뭔가가 쬐끔한 게 있을 때 그거를 막 혼자서 이렇게 잡아 뜯는 그런 어떤 쾌감이랄까? 그런 게 이 권여선 소설을 읽을 때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뭔가 집요함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근데 아니 그 집요함이 또 불러일으키는 또 어떤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인물들 이름이 좀 웃기잖아요. 왜 이렇게 지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이 그 소설은 좀 해학적인 그런 오이 분위기의 소설이잖아요. 둘을 합치면 익숙이란 말이에요. 익숙? 어. 그러니까 익숙. 익숙한 삶에서 뭔가 떨어져 나온 거죠. 숙이가 떨어져 나왔잖아. 숙이가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 요것만 약간 꽁트 같은 분위기고 나머지 소설에서 웃기거나 뭐 이런 언어 유희가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좀 아닌데 나는 모든 소설이 다 재밌었는데 응?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취향은 존중합니다. 예. 강요하지 마시고 취향 취향은 존중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다라는 네.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여기 206페이지 기억의 왈츠에서도 그 제부가 차를 타고 거기를 이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 저기 뭐지 식당을 찾아가잖아. 어 그 자의 30년 전에 갔던 그 식당을 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제부가 자꾸만 길을 잘못 들고 어 그러니까 이 이제 막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생이 어? 자기 남편한테 어? 뭐 꼴 좋다고 이제 비아냥 됐는데 제부는 왜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한테 왜 자꾸 시비를 거냐고 고함을 쳤고 나는 잠자코 창밤만 보았다. 어? 그 제부가 직진 후 다시 유턴을 하고 우회전을 하여 꼬불꼬불한 시골길에 접어들었을 때 동생이 차창을 조금 내리고 아 시골 냄새 난다 했다. 내가 동생에게 경탄하는 동시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대목이 이것이다. 어떻게 살아왔기에 이렇게 금세 풀고 마는가. 재밌지 않아요? 남편한테 좀 전까지 신경질을 냈는데 어? 시골길에 딱 접어드니까 그런 동생을 보면서 이거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심진경 선생님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글에 웃는가 얼마나 심심하게 살아왔길래 이런 글에 웃는가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아주 그런 디테일들이 이 소설에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대사들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이 어, 뭔가 우리를 어떤 사소한 재미에 빠뜨린다.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뭐 이게 추구하는 게 유머냐 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한창 명성을 날렸던 작가들의 다 주된 주특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문장으로 매력을 딱 만들어내가지고 독자들에게 뭔가 다방면의 만족감을 주는 거. 특히 이제 그래서 한국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단편 소설 읽을 때 뭐 플롯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의 에피그램적인 소설들을 좋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문장, 한 장면 그러니까 딱 인용해가지고 뭔가 딱 요약했을 때 사람들이 어 그 인용된 문장으로 소설을 기억하고 그 약간 재치 있는 문장 그러니까 한가 그게 말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새말주의의 안 좋은 케이스들 그러니까 뭔가 소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플롯이라던가 주제라던가 큰 틀의 어떤 이야기적인 요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작은 요소 소설의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요소들에 대해 되게 꽂히게 만드는 면들을 만들어 주는 게 예전에 뭐
김현수 작가도 좀 곧 잘했고 김혜란 같은 작가도 특히 잘했고 그래서 뭐 이런 면들이 물론 이제 이 작가들이 소설적으로도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꽂히는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듯이 저는 권여선 작가도 큰 틀에서는 이야기적인 재미가 있고 의미 전달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재미가 훨씬 살아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거에 너무 꽂히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까 결국에는. 근데 저는 오히려 권여선 작가가 이제 이 책을 통틀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제가 잠깐 그 시작하기 전에 권여선 작가의 나이대를 물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젊으려고 하는데 예, 권여선 작가는 자기 나이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후반, 60대 대부분의 주인공이 그 정도 나이대예요. 5호 6초 뭐 아, 그 정도의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그 나이대를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목소리를 같이 내가는 작가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96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꾸준히 작품을 써오는 경우도 굉장히 우리 문단에서 보기 드문 케이스고 중간에 몇 년 못 썼죠. 네, 푸른 틈새 이후로 이제 조금 공백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경서 때구나. 근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런 디테일이 그러니까 요 나이대의 대화를 잡아채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홍상수식 네. 문답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을 핍진하게 잡아채는 특기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안녕 주정뱅인가? 거기서부터 좀 도드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재미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거는 취향이고 제가 볼 때 근데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가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 아 그리고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언어나 말을 잡아채는 그 방식 요것이 조금 더 도드라졌던 결과가 아닐까 확실히 디테일에 대한 천착 이런 거가 요즘 우리가 많이 읽고 있는 젊은 작가들의 소설들보다는 훨씬 더 뭔가 그거 자체로서 매력적인 면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따르르 웃기진 않았습니다. 요즘 먹히는 개그는 아니다. 그러나 저한텐 먹혔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나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군요. 역시 같은 세대라서 그런가? 저는 아무튼 이 소설 속에 많은 것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여기 특히나 이제 그 마리아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하늘 높이 아름답게도 이게 이제 거기에 마리아가 굉장히 어렵게 뭐 어렸을 때부터 존재감이 없었는데 또 파독 간호사로 뭐 간호 일종의 조무사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핏발레하고 그렇게 이제 허드렛일 힘들게 그렇게 하면서 어떤 칠레인가? 체코? 아무튼 뭐 체코계 어떤 터키계 남자를 만나서 이제 사랑을 했지만 그 남자는 독일 시민권자인데 혼인을 하기 전에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먼저 낳았는데 이 남자가 혼인하기 직전에 이제 죽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입양기관에 보내고 여기 한국에 돌아와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이제 뭐 힘든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입양을 자기가 해가지고 입양이라는 위탁을 이제 해가지고 돌보는 그러면서 평생을 남의 이제 허드렛 일, 남의 집 일 그런 거 하는데 너무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만족할 만큼 이렇게 집안일이며 무슨 일이며 성당일이며 이런 거 막 하는 그 여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요것도 이제 되게 저는 재밌게 읽었거든요. 특히 여기 나오는 그 이 성당의 그 여자들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좀 사는 거기에는 신부님의 엄마도 포함되어 있는 근데 이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마리아를 좀 부려먹거나 즉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좀 이제 거리감을 가지거나 뒷담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사람들도 그 마리아에 대한 어떤 연민과 안타까움과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충분히 그렇게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과 그러면서도 또 마리아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갖게 되는 거리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물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플랫하게 그려지지 않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다고 뭐 라운드 하지도 않겠지만 여기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조금 어떤 하나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베르칸지 뭐 그 여자가 베르타가 이제 주된 이제 초점화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여성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식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주 정말 무슨 살인범이라든가 아 정말 그런 부도덕한 그런 존재가 아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 저마다의 아까 얘기했던 뭐 불우함이라든가 쪼잔함, 찌질함이라든가 그런 명랑함이라든가 그러면서도 관대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단지 그런 비율과 그런 어떤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식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설적 어떤 표현들이 이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어떤 그 인물을 성격화 그냥 해버리면 그만인데 오히려 그런 잘 성격화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전달하는 게 훌륭하다. 좀 지역적인 문제인데 제가 알라딘에서 독자 리뷰를 좀 봤거든요. 거기 어떤 독자가 잘 읽었는데 자기가 성당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걸리는 게 있어서 써준다고 디테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하늘 높이 아름답게 하늘 높이 아름답게 해서 성당에서 쓰는 어휘가 아닌 어휘를 쓴다. 어떤 거? 특히 이제 성도 같은 말은 교회에서 쓰는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지 성도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 성당에서 저도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자라고 한대요. 성당에서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성도는. 뭐 그런 정도의 지적을 혹시라도 보이는 작가는 개신교 얘기도 또 나오잖아. 개신교 얘기도 나오잖아. 개신교 어머니는 잠못 이룬 건가? 네. 누가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지? 깜빡인가?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하늘 높이 아름답게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에 연속선상에서 이야기한 좀 이 디테일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패티시즘적인 시선까지 발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뭔가 한편으로는 집요하게 보고 근데 한편으로 집요하게 보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관용을 위한 시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왜 저럴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제한된 정보와 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패티시즘적인 시선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차피 전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대충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조합해서 그 사람 부분적으로 보는 거 근데 그거를 여러 인물들을 교차해 가지고 착착착착착 바꿔나가면서 이렇게 전개를 해주는 방식이 근데 또 저마다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마다의 어떤 관용과 저마다의 약간 찌질함과 선입도 있고 저마다의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 있는 시선을 중층적으로 배치해내는 이거 자체가 저는 권여선 작가의 집요함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한 인물을 바라볼 때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방식으로 끝까지 보게끔 하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좀 시선적인 독특함? 근데 약간 이 권여선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불우하고 정말 아까 기억의 왈츠에서처럼 폐허가 된 인물이지만 그럼에도 자기 몫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고귀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불우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불우한 어떤 현재 속에서도 여기서 마리아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준 거잖아요. 어떤 작은 일 하나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봐주고 포착하는 시선이 뭐 있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이 소설이 성급하게 승화시키지 않잖아요. 이 여성의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종교적 인물인 마리아로 성급하게 그렇게 막 연결짓고 직접적으로 연결짓고 승화시키지 않지만
사실은 이게 되게 낮은 시선에서 이 되게 남루하고 더러운 일들을 남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는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보면 되게 드물고 고귀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또 암시해주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얘기가 나오잖아. 태극기 팔려다니는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그냥 제3자가 보기에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그런 쓸데없는 짓을 집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질려서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태극기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도 결국은 마리아라는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온갖 갓난 신고를 겪고 힘든 와중에서도 자기 삶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삶에 의미를 부여했던 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태극기라는 것이고 그 태극기라는 것이 결국은 파독되어서 가서 이제 거기서 간호사로 지내면서 고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향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자기가 어떤 것들도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어떤 것들도 자기한테 남아있지 않았을 때 자기가 그래도 뭔가 이 사회 속에서 뭔가 의미 있게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어떤 대상으로서의 태극기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장치였던 것 같아요. 태극기가. 조금 더 성급하게 뭐 이야기하자면 그게 뭐 결국에는 거기에 자기 핏줄을 이방시키고 왔는데 그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정말 자기 핏줄이라던가 자기 국적이라던가 혹은 어머니로서의 나라던가 이런 존재가 잊혀지는 것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런 구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권한선 작가의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타인이 잊어버릴 수 있는 걸 내가 대신 기억하고 뭔가 환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이런 것도 있는 아니 근데 그 태극기가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우리가 흔히 태극기는 너무나 그 상징성이랄까? 상징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의 의미로 상징화되어 왔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그 의미가 전유되기가 어려운 그런 대상인데 근데 그 태극기가 지극히 개인적인 어떠한 그 차원에서 여기에서는 소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태극기는 내가 독일에 이제 두고 온 그 아들의 그 파란 눈을 떠올리게 하는 그 파란색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펄럭일 때 뭐 그거를 개인적인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것을 의미화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소설에서 이제 그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태극기라고 하면 요즘에는 좀 더 이제 뭐 조금 어 이제 다른 의미로 뭐 그렇게 해석되고 있기도 한데 이것을 이렇게 어떤 맥락과 상황을 만들어서 지극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언어 위가 아니라 이 태극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서 아 작가는 작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는 작가다. 이 태극기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설득력 있게 형상화를 하고 나름대로 감동까지 줄 수 있다라는. 자 돌아가서 20작품 다시 하십시오. 왜? 작가는 작가다. 아 됐어. 저는 태극기가 그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사실은. 작가가 또 한 끝을 못 참은 게 한 끝을 못 참았어. 태극기가 또 그 자기가 파독될 때 그 했던 깃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마리아의 죽음과도 사실 결부돼 보이죠 이 태극기가. 왜냐면 이제 환송이로도 읽히잖아요. 태극기를 팔았다는 것과 이 에피소드를 맨 마지막에 배치함으로 해서 어쩌면 마리아 생애에서 가장 벅찼던 기억이자 동시에 베드타와 같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내는 장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송한 거죠. 보낸 거죠 마리아를 그 태극기를 휘달리면서. 근데 그 한 끝이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거 좀 없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숭고함을 드러내는 방식인데 여러 명의 시선을 교차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한테 제가 볼 때는 극찬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뜬금없이 태극기 파는 장면이 쓱 들어와서 마리아의 구치로 일단 요거를 요 상황을 오해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환송을 하는데 조금 읽히더라 이런 느낌. 작가의 의도가 좀 읽히더라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약간 소품이긴 한데 깜빡이? 깜빡이랑 실버들 천만사 이 두 작품은 좀 소품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가족 관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뭐 있다.
더 얘기할 실버, 시간은 실버들 천만사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딸과 엄마의 일종의 로드 트립인데 저도 약간 이해가 잘 이게, 이거 이 작품하고 안 읽히더라고요. 네.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어머니 자매와 지금 그 혜영 혜진 자매 이게 이제 사실은 좀 이것도 선치된 미래로 보이거든요. 어머니 자매 진숙 뭐 아니 신숙과 어, 신숙 어, 신숙 뭐였죠? 하여튼 이 두 자매의 관계가 아, 이 지금 자매의 선치된 미래처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장면들 자꾸 쓰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그 이 이 장면에 이거를 보면 그 엄마가 신 동생이 자기 삶으로 들어오는 건 잘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12시에 점심 먹기로 했는데 동생이 안 나타나도 그냥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매가 처음에 이 동생이 엄마를 왜 싫어하는지 모르는데 그 장면을 보면 아 엄마가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드러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매가 아, 둘이 밥을 먹으면서 동생이 물어보 언니 나 안 그럴 거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밤에 또 이 엄마의 특징은 또 어, 자기는 남의 삶에 또 막 개입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일종의 그 인간 간의 어떤 거리두기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종종 권여선 작가가 이런 걸 쓰니까 예, 다른 사람 타인이 삶에 막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그런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종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작품은 솔직히 참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의 대화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뭔가 이게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된 느낌? 그래서 마지막에 깜빡이 뭐 치매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치매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깜빡이를 켜야 남의 차선으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니까. 근데 이제 엄마는 깜빡이를 잘 안 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어, 중의적인 의미를 썼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버들 천만사도 결국에는 엄마하고 딸이 뭔가 속도 맞추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확 드러나는 면이 있는데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엄마와 딸의 어? 제가 봤을 때 딱히 특별하지 않은 어, 이 여행기여가지고 여행기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그래? 작품이 어떻게 보면 그 쇠말적인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약간 산만함으로 어, 그래서 에피소드가 흩어지다 보니까 좀 주제적인 응집력이 좀 아,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나는 뭐 굳이 이 질문에 첫 심쌤의 질문에 응답으로 갔네요 결국. 아니 근데 나는 이 실버들 천만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실버들이 뭐 이제 막 둘의 인연이 막 얽히는 건데 사실 엄마는 딸이 자기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해서 그 딸과 자기의 닮은 부분을 쳐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죠. 딸은 사실은 엄마한테 섭섭해하고 실망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집을 나갔던 그 기억이 얘한테 어쨌든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이 두 사람 이 모녀의 그런 관계가 정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배뇨의 속도 엄마가 어떤 속도인지 내가 알았다. 어. 그리고 이 엄마도 아, 딸은 이 원하는 건 이걸 쳐내는 게 아니라 튼튼한 뭐 밧줄 같은 것들을 엮어서 만드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제 서로 알게 되는데 물론 약간 좀 지나치게 도식적인 면은 있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둘의 그런 일상 대화들을 통해서 이러한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서로가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괴로운 거잖아요. 어, 여기서도 주제가 그거거든요. 왜 사랑하는데 괴로울까? 서로를 배려하고 어, 그러는데 왜 서로가 괴로울까? 하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물론 그 문제가 깊이 천착되지는 않고 약간의 단편적으로 어, 얘기하는데 그쳤기는 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래 완료와 관련된 중요한 말들이 이 소설에서 나오긴 하네요. 이거는 이제 전체 소설집을 관통하는 거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저는 작가가 실버들 천만사에서는 딸과 이제 단단히 엮여 쓰는 걸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단단히 엮이리라고
또 이 반대로 이 저기 뭐야 깜빡이에서는 아니야 그렇게 들어오지 마. 아니 그러니까는 이 작가가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는 기억이랑 싸우고 여기서는 또 여기서는 끝에 가면 또 기억이 화해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뭐 드네 세계야.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러니까 스타일은 비슷한데 하나하나 반추해 보면 작가가 이런 얘기도 했다가 저런 얘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말 그대로 깜빡이기를 계속 왼쪽 깜빡이 켰다가 오른쪽 깜빡이 켰다가 이게 훨씬 리얼하지 않습니까? 리얼리즘은 아니지만 주정뱅이들이 다 대체로 그렇죠. 술 안 먹었을 때와 먹었을 때 좀 많이 다르니까. 지금 우리는 각각의 계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의 모든 작품들 다 리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리뷰는 여기서 정리하고 추천, 비추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